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커맨드 용어 정리와 함께 공방 기본 개념에 대해 배웠어요. 로아이2를 기억하고 있겠죠? 사이드킥까지는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콤보 시동기인 중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콤보 시동기가 막히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딜캐라는 개념에 대해 살짝 언급해야 할것 같아요. 딜캐라는 게 뭐냐면 발생한 딜레이를 캐치한다는 뜻이에요. 그 발생한 딜레이 동안은 상대가 어떤 입력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앉는 상대에게 왼풀을 막 쓰라고 했었죠. 그런데 콤보 시동기 중 하나인 왼풀, 즉 뒤 왼발은 막혔을 때 딜캐라는 코스트를 치러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풀을 가든 화랑이 원투를 맞고 포쓰리를 맞고 어퍼를 맞고 왼풀까지 맞아야 할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정확하게 맞는 딜캐를 사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공격턴을 가져오기 위해선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과정인 거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기술들 중 최소한 포3라도 써보는 걸로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유리해진 상황이 됐어요. 만약 상대가 고집을 부려서 같은 기술을 계속 맞는 경우, 그럴 경우 KO 사인 뜰 때까지 계속 같은 기술로 때리시면 됩니다. 비겁하다고요? 대처를 못하고 계속 같은 걸 맞고 있는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계시는 구간에서는 왼발 왼발 오발 머신건 하이라는 기술에 대한 대처가 약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인데요, 이런 경우 머신건 하이를 쓴뒤 투잽을 쓰면 이 상황 로아이2와 같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네, 정답이에요. 다시 로아이2 심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머신건 왼발 두 번까지 가드 후 계속 짠송을 내는 타입이라 가정했을 경우, 하이에 카운터가 나게 됐죠? 앉는데 프레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이가 카운터 났을 경우 오플컷 기까지 확정입니다. 콤보는 그냥 대충 때리시고요. 요 테크닉은 천리티를 벗은 분들 같은 경우에 하이킥 카운터 보는 연습을 하면 이번 시간에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계속 맞추다 보면 상대가 미들킥 가드 후 붙게 되는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머신건 2타를 쓴 후 6 유지를 하고 있으며 왼다리를 들고 있는 왼풀 상태죠. 요렇게 했을 때 앞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로아이가 나가니 기승전 로아이 2 심리로 돌아가세요. 상대가 로아이를 막거나 이거를 막고 제발 그만해 하면서 짠손을 쓰게 될수 있지만, 여기서 구호발을 누르면 터키라는 기술이 나가며 상대의 짠손을 무마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카운터를 쳐주시면 상대가 또 무력해지게 될 겁니다. 상대가 머신건 2타 6인 미들풀을 썼을 때 굳게 된다면 그럼 다시 기승전 로아이2로 돌아가면 돼요. 요렇게 머신건 하이를 가드시키거나 히트를 시켰을 땐 안전한 선택지로는 플라찍기가 있어요. 요렇게 플라찍기는 가드되어도 화랑 쪽이 이득이니 상대의 원투를 이기게 될 거예요. 상대의 원투를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상대는 파워 크러쉬를 제외했을 때 짠손, 횡신, 백대시, 안기, 서서 죽겠다의 선택지만이 남게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관계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상대의 원투를 이긴 뒤에 왼발을 누르면 왼다리를 드는 왼풀 자세로 이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로하이가 나가요. 로하이는 왼자세, 오른자세, 왼풀 상태에서도 나가니 참고하세요. 요렇게 그럼 오플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쯤으로 미룰게요. 이런 식으로 로아이가 끝나고 나면 다시 2를 눌러 1강에서 기술했던 기승전 로아이 2 심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맥크로에가 이거 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이런 말은 검지검지. 자, 보너스 강의입니다. 초석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석 쓰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린이 분들의 초석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심플해요. 3 오른발인 미크를 3-3 오른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석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린이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 거냐면 커맨드 히스토리를 켜둔 상태로 3 오발을 누르면 나가는 기술인 미크를 3-3 오른발이 아닌 3 오발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랑 틀린
미클 사용 방식인 겁니다. 요렇게 쓰는 거라 정확하게 미클이 입력이 된 거죠. 이걸 익히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에 대해서 컨트롤 능력이 어느 정도 익숙하셔야 될 거예요. 3호발이 나가게 되었나요? 그럼 레버나 키보드를 6으로 쳤다 놓기만 하세요. 커맨드 히스토리에 다른 어떤 커맨드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6을 치고 놓았나요? 커맨드 히스토리에 6 후에 아무런 커맨드가 없다면 6N을 입력하신 거예요. 요렇게. 아까 3호발 연습도 끝났죠? 그 입력 타이밍과 리듬감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화린이 분들의 초승은 장전이 되었어요. 오케이. 네? 초승 커맨드를 입력한 적도 없는데 왜 장전이 된 건지 궁금하죠? 6N 미클. 6N 정확한 미클. 제 말이 맞죠? 반걸음을 멈출 때까지, 아니 멈춘 직후까지도 초석은 나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초석을 최속으로 쓰는 일은 우선 저와 함께 이 타이밍과 리듬감을 손에 부착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열심히 연습하셨다면 너희 집에 초석 없지? 이 소리는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초석이 장착된 화랑이니 상대가 무서워서 앉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다? 기승전 노하이 2 심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초석을 장착했고 짠손까지 대처할 수 있는 로아이2 심리와 미들킥, 머신건, 하이를 장착하게 된 여러분들의 기본 공방은 탄탄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연습 초 빡세게 해서 매끄러운 연기를 시킨 후 맥맥고 하시면 다 통하게 될 겁니다. 구독! 아니 연습 해야겠지!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